바로 가보겠습니다. 섀도우는 제가 한 번도 못 깨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. 내 기억으로는. 아, 이것도 매크로 설정해놓으면 좋은데. 돼 있나? 아, 일단 얼티밋 닥사이트가 없단 말이지. 아, 키 세팅을 안 해놨구나. 아, 펜가이 고맙습니다. 잠깐만요. 섀도우는 뭐 제가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. 위험했어. 뒤질 뻔했어. 죽었다. 아, 안 보였습니다. 다시 보내드렸습니다. 죄송해요. 킬킬. 안 보였습니다.
번이나 죽었다고요. 섀도우하고 있는데. 자, 잘했어, 잘했어. 아, 이런, 이런. 어, 뭐야. 지금 뭐예요? 못 봤어.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. 무슨 상황인 것 같긴 했는데. 지금 무슨 상황이냐? 아, 얘 상황이냐. 아, 실패라네. 이거는 2대스나 남았는데. 이걸 못 깨겠습니까, 설마. 정신없긴 정신없네. 아, 이거 매일이네.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은데? 저 근데 왜 바인드도 써놓고 바인드를 안 썼냐, 나는 왜? 어? 설마, 단 거 같은데? 아, 났네. 아, 단 줄 알았는데. 아, 빡셌다. 아,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아, 뭔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? 젠팩업이 이렇게인가? 더 있었나? 아, 이렇게다. 여기 이러다 넣었구나. 아, 젠팩업은 이 정도 될 거. 40렙 정도. 아쉽군. 이게 38이구나. 이렇게 되어 있고. 요 정도가 거의 9% 돌돌에 조금 있는 느낌인데. 전체적인 9% 돌돌에 AD 공식인가 보다. 97초. 아, 이크 확 럭. 666. 독특한 아이템이고. 보방고.
6천. 아, 높네.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다. 아, 크뎀을 안 쓰네요. 크뎀이 보공보다 더 좋은데. 요거는 일로 옮기면 좋을 것 같네요. 그죠? 잘못해놨구만. 아, 그래서 보공방모가 높았구만. 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